50견은 정말 저절로 낫는 병일까요? 통증은 없어지더라도 굳은 관절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옷을 갈아입는 일상적인 활동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건강365에서 50견에 대한 바른 정보 전해드립니다. 50견 환자 20% 정도는 양쪽 어깨에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주사를 맞아도 다른 한쪽까지 낫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일부가 흡수되면서 반대편 어깨 염증까지 줄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통증을 참다가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머리를 빗으려고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간다. 옷을 입고 벗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시고요. 주로 쑤신다. 밤에 자려고 하면 통증이 심해져서 못 살겠다며 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50견 환자 중 50대가 가장 많지만 50대가 아닌 환자도 3분의 2가 넘습니다. 또 노화뿐 아니라 50견을 부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지만 힘줄 파열, 석회성 건염 등으로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관절 주머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당뇨 및 갑상선 질환이 50견과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절낭의 섬유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견은 정말 시간이 약일까요? 발병 후 조금씩 통증이 잦아들면서 자연스럽게 완치됐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네, 실제로 저절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쉽게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도 관절의 가동 범위는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0견 치료는 굳은 어깨를 푸는 게 관건인데요. 대신 억지로 무리하게 풀기보다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으면 유착된 관절낭을 풀어내기 위해 주사액을 주입해 팽창에 시켜주는 관절낭 팽창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호전이 안 된다면 직접 두꺼워진 관절 주머니를 터트려주거나 관절경을 통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팔을 쭉 펴서 들어올리기, 팔을 내린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돌리기. 이 두 동작은 굳은 어깨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참기 힘든 통증이 있다면 바로 스트레칭을 중단해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